한 의사가 이재명 대표의 헬기 후송과 관련해 서민이더라도 이렇게 헬기를 타고 서울 대병원에 갈 수 있었겠냐라고 비판했다는데요. 일단 이재명 대표는 공당의 대표이고 총선도 100일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. 여러 이유 때문에 서울로 가는 것이죠. 이 의사의 말도 한심하고 이걸 싣는 언론도 어이가 없네요. 한겨레 단독 보도인데요. 이재명 습격범의 조카의 증언이 나왔습니다. 그는 이 습격 피의자가 집에서 유튜브를 만날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에는 태극기 집회에도 참석했다고 하는데요. 갈수록 그의 정체가 궁금해지네요. 헤럴드경제 단독 소식인데요. 서울 봉천동에서 또 80억 규모의 전세 사기가 벌어졌다고 합니다. 집 5채가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는데요. 피해자는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라고 합니다. 진짜 우리나라는 사기꾼이 왜 이렇게 많나요? JTBC 사건 반장 제보인데요. 제보자가 임신 테스트기가 불량이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자 이 제약회사 하이 OK를 보내곤 상담을 종료했습니다. 진짜 이 회사 정신이 나간 것 같네요. 배우 강경준이 상간남 피소를 받게 되면서 그 아내인 장신영의 SNS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데요. 평소에는 가족의 단란한 모습을 자주 올렸지만 강경준이 피소를 당한 즈음인 12월 26일부터 딱 끊겼다는데요. 이렇게 연예인들에게서 갑자기 무슨 소식이 들리면 우리는 무얼 덮으려는 건가 의심하기도 하죠. 홍준표 대구시장이 유튜브에서 이재명 피습 사건이 조작이라고 말하는 것을 두고 틀튜브들이 또 난동이라고 일침했습니다. 이분께서는 정치 일선에서 잊혀질까봐 안건이 있을 때마다 먼 안전거리에서 툭툭 돌을 던지시고는 하죠. 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합니다. 미키마우스가 살인마로 등장하는 영화가 나왔는데요. 이게 도대체 웬일일까요? 그것은 디즈니가 가지고 있었던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이 올해 1월 1일로 만료되었기 때문입니다. 이로써 패러디물이 많이 나올 것 같네요.